오늘 밤 소녀와 함께 주무시지 않을래요? 수아의 눈이 살짝 빛나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현기증이 일어났다. 뭐야? 위에 울수, 아, 물티슈. 어? 어? 다현님. 뭐야, 지금 대체 무슨 일이? 이불 되게 따뜻하다. 수아가 내 몸을 덮쳐 누르고 있다. 몸이 밀착해가지고. 수아야. 얘들아 집 빌려. 집 빌리냐고. 우리 수아의 심장 고동 소리가. 수아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. 따뜻하다. 어디까지 나 존경해 있고 싶다. 수아의 눈이 아련하게 빛났다. 아무 생각할 수 없게 되자마자 꿈속에 이렇게 보인다. 정말로 달콤한 꿈, 깨고 싶지 않은 꿈.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금단의 문을 열어버리는 꿈처럼. 새하얀 두 손이 내 우도대 단추를 풀고 있다. 수아가 내 몸에 타고 올라 내 목에 살짝 입을 맞춘. 잠깐 차분해지자. 따스하게 눌러온 수아의 무게가 느껴졌다. 도련님. 내 얼굴을 꺾게 하는 수아.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귀가 살짝 깨물리는 게 느껴졌다? 소녀는 도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. 전신에 힘이 빠진 듯 혀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황홀감 속에서 방울이 울리고. 아니, 반짝이는 구슬을 입에 문 수아가 내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. 아니잖아. 이거 아니잖아. 아니, 이거 아니잖아. 구라치지 마. 지랄하지 말라고. 지랄하지 마. 아니야. 거기서 스킵하면 안 됐잖아. 거기서 스킵하고 안 됐잖아. 이거 아니잖아. 이게
당신의 뭐야 시한발 돌려줘요입니다. 야스친.